부지야, 오빠 진짜 깜짝 놀랐다. 니들도 몰랐니? 세상에, 에이 그래도 오빠한테 기띔 좀 해주지. 먼저 갈게. 시은아.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. 아무리 놀래도 그렇지, 형한테 인사도 안 하고.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좋은 일이잖아. 저기 형이 형, 할 말이 없으시면 그냥 입을 닫으시는 게. 예? 우리 세주 그게 무슨 태도니? 형이 동생들 걱정돼서 그러는데. 뭐가 걱정되는데요? 지금 뭐가 궁금한데? 일찍 알았으면 어쨌을 건데? 됐다는. 우리 집 어른들이 왜 말 안 해주셨지? 오빠가 일찍 알았으면은 수지 안 놀라게 귀띔이라도 해줄 텐데. 오빠가 무심했다. 미안. 미치겠네. 이 와중에 니네 집안 정보력 자랑하냐? 지금 얘 지옥이잖아. 눈 있으면 보고 생각 있으면 좀 닥치라고! 그만해. 시연이한테 나 가봐. 가보라니까. 필요하면 바로 전화해. 아, 꼴통들.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것들이 돈만 믿고 기고만장. 야, 너같이 똑똑한 애가 쟤네들, 아니 쟤랑 왜 어울리니? 이기영, 아는 오빠. 응? 머리에 든 거 없고 돈만 많은 세주 같은 애들은 꼴통. 난 꼴통 친구의 꼴통. 근데 그 꼴통 무시하면서도 들러붙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? 니들이 지금 예민해서 욱할 수 있는 건데. 그래, 오빠가 잠깐 아량이 좁았다. 기분 풀자. 오빠랑 나가서 술 한잔. 말끝마다 오빠 오빠야. 수지야. 왜 봤죠? 재력도 명예도 아닌 게 성질까지 더럽고 아주 못 봐주겠죠?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상대를 골라. 우리 같은 꼴통들한테 걸리기 싫으면. 멍청하든가 무례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. 우리 수지가 지금 얘기할 상태가 아닌 것 같네. 나중에 보자.